네, 취준생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산업 이슈를 날카롭게 파헤쳐보는 이슈 파인더 시간입니다. 네, 산업 이슈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해 주실 분입니다. 예. 더 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그 오미크론의 피해자여서 제가 못 왔었고 그 사이에 제가 방송 봤는데 ESG에서 거버넌스 정리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이제 ESG 그래도 시리즈는 끝까지 해야 되니까. 나 했어야 되는데. 아, 아깝네요. 어쨌든 아쉽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ESG 같이 굉장히 계속 무거운 주제만 하다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지치실까봐 조금 더 가볍고 좀 더 근처에 있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가상 인플루언서, 혹은 가상 인플루언서, 네,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불리우는 그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예. 요즘 그 인플루언서라는 것이 보통 온라인에서 유명한 유명인을 칭하는 말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뭐 근데 저는 이제 인플루언서는 아니겠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두 아나운서분들은 인플루언서죠?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왠지 저도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한 만 명 넘어야 뭐 인플루언서 아니에요? 그렇죠. 한 만 단위는 돼야지. 아, 죄송합니다. 몇 단위예요? 몇 단위예요? 저 천 단위입니다. 천 단위야. 아직 인플루언서라기 조금 애매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온라인에서 뭐 SNS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그 팔로워들이라고 하죠. 보통 그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트렌드 세터로서 작용하시는 분들을 맞아요. 보통은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 있죠. 네. 저희 아내 예전에 파워블로거거든요. 10년 전에. 네.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뭐 하루에 막 몇만 명 들어온 적도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뭐 안 하고 있지만 그거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쫓게 되고 그 이슈를 잡아가는 지금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조금씩 옮겨가다가 이제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트위터까지 넘어가고 근데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그게 사실 이게 돈이 될까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거의 뭐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돈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네. 사업으로 수익성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지도나 인기가 좀 당연히 따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인플루언서 그래서 1인 어떻게 보면 기업 이렇게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플루언서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플랫폼이 돼서 이걸 통해 가지고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뭐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리해서 뭔가로 같이 함께 뭐 제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인 마케팅을 진행한다든지 하면서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그걸 실감했던 게 뭐였냐면 오징어 게임 나왔던 그 정호연 씨? 그분이 원래 그게 많지 않았었는데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하고 나서 지금 국내 여자 아마 그 인플루언서 중에 제일 많을걸요. 근데 2천 몇백만 명이 돼서 그 이후로 피드를 봤더니 다 명품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길래 아 이게 돈이 되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 했었죠. 맞아요. 부럽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사실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유명인으로 광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지금 말처럼. 네. 사실 연예인이 인지도 측면에서 더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겠죠? 일단 사실 가장 큰 측면은 저는 비용적인 측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인플루언서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지 전국적으로 뭐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군은 아니니까. 그렇죠. 전국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유명 영화배우라든지 연예인을 기용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비용이 커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유명인을 통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새로운 광고를 찍었다고 치면은 그런 것들을 또 TV를 통해 가지고 TV 커머셜, TVC를 통해 가지고 방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또 매체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플루언서가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함께 광고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비용적으로 사실은 효율적인 측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계속 익숙하게 사람들한테 노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일단 제작하는 게 많이 드는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게 효율성은 진짜 높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비용을 강조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타겟층이 명확하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헬스 유튜버라 그래가지고 구독자를 한 50만 정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한 8알 정도는 네. 정말로 헬스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또 헬스 관련되어 있는 건강 관련되어 있는 뭐 보조식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네. 광고를 집행하는 게 그냥 TV에 불특정 다수한테 네. 뭐 광고를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뭐 하다못해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뷰티 관련돼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아요. 당연히 화장품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화장품 광고를 태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케팅이라는 것이 결국엔 타겟층이 명확할 때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처럼 이런 불특정 다수를 지향하는 것보다 인플루언서를 통해가지고 특정한 측면에 네.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인플루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념 사실 같고요. 네, 네. 오늘 주제는 가상 인플루언서잖아요. 가상 맞습니다. 네. 이 단순히 그 인플루언서 인기 때문에 가상 인플루언서까지 나온 건가요? 일단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정 타겟층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연예인에서 인플루언서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플루언서마저도 사실은 또 다른 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네. 단점이 있다라는 거에 좀 이제 계약상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뒷광고 논란이라고 한참 맞아요 맞아요. 네. 한동안 맞아요. 한동안 또 네. 이슈가 됐었죠. 맞아요, 그런 이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다가 사실은 그 인플루언서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제품을 이제 불매 운동까지도 번져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 행동 예를 들면은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관련된 범법행위라든지 그렇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네. 그 기업한테도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갈 수 있으니까 한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원하는 그 수요에 맞춘 타겟에 맞춘 것들을 완벽히 적용할 수는 없을까 사실 인플루언서로 마케팅을 한다고 치자 네. 라고 한다면 그 인플루언서를 선정하고 그 인플루언서한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주세요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근데 갑자기 그 인플루언서가 나 이런 식의 광고는 싫어요 네. 라고 얘기하면 또 조율 하는 시간까지 걸리고 그러니까요. 그 조율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미 그 인플루언서는 트렌드에서 멀어졌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 명확한 타겟을 위해서 노리다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효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또 멀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우려사항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의 니즈는 계속 변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 친구가 타겟이었다, 트렌드였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연예인 중에 굳이 한 명을 뽑자면 뭐 정상수라는 래퍼가 네. 트렌드였다. 네. 근데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한 두세 달 네. 만에 갑자기 트렌드가 바뀌어가기도 하고 네. 소비자들이 시청하는 그 시청자층이 또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명인사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한두 달 사이에 계속 트렌드가 변해가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를 모든 거를 뭐 지금 비용적인 측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들도 넘어가고 나아가서 이런 계약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또 이 그 타겟에 명확하게 좀 집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할 만한 인플루언서가 없을까 이런 거에 이 순기능만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인플루언서를 하면 되잖아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되면 되잖아 네. 라는 생각으로 가상 인플루언서가 나온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사실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기사를 좀 봤을 때 이거는 뭐 진짜 예전에 우리 알죠? 사이버 가수 아담 아시죠? 예. 맞습니다. 뭐 우리 연지 씨 모르겠죠? 아담 예, 그런 것처럼 저게 사람이 아닌데 뭐 관심이 있을까 싶었지만 관심을 갖는 걸 보면서 아 기업 입장에서는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이것만큼 좋은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이제 점점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 이제 처음에는 사실 아담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네, 약간 뭐 그때도 그걸 시청하고 있으면은 제가 약간 히키코모리가 되는 것 같은 그 느낌, 약간 그래서 좀 멀게 느껴졌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유명한 가상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체를 통해 가지고 직접 접하고 실제로 들어가 보고 사진을 봤는데. 퀄리티가 달라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불가능하죠.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기업이 마케팅을 네.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다만 그 대세가 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가상 인플루언서를 운영하는 것. 예.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LG전자의 김내아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 네. 싶어요. 이 인플루언서는 진짜 뭐랄까요? 연예인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개발 당시에
그 모션 캡처 작업을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네. 이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모션 캡처를 통해 가지고 7만여 건 이상의 우와. 실제 배우의 움직임과 표정을 추출했대요. 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또 딥러닝,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3D로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심지어 목소리와 언어 역시 4개월간 자연어를 일단 습득하게 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고픕니다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해서 이거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AI를 하나를 만들었다. AI 기술의 산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 제품을 SNS에 소개하기도 하지만 평소에 본인의 이제 생활이라든지 네. 일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인스타에 올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의 차이점이 저는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담은 그냥 막 가수 해가지고 막 네. 광고하고 막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고 소통이 있었는데 소통이 안 됐던 건데 소통이.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단점이 분명히 뭔지를 알고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걸 이제 기업들이 알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제품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까지도 네. 함께 이제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소속사 미스틱이라 그러죠. 미스틱 네. 소속사 아시죠? 민종신 씨가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거기서 가수로 데뷔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팔로워가 몇 명인지 보니까 팔로우, 그러니까 직접 팔로우하는 사람은 제로인데 요즘 다 그게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팔로인, 그러니까 자기를 팔로우하는 사람 팔로워는 지금 15,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15K예요 벌써. 부럽습니다. 가상인데도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가상 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측면이고요. 또 다른 측면 하나는요. 이제 네.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대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전문 대행회사가 네.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서 다른 네. 기업에서 인플루언서가 필요해요라고 한다면은 이제 말 그대로 연예인이 소속사를 네. 두고서는 이제 홍보나 광고를 해주듯이 그런 연예인 홍보 어떻게 보면 대행사 느낌으로 네. 예시를 들고 싶은 게 오로지라는 또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MZ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얼굴을 모아서 3D 합성 기술로 탄생시킨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얘기하면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얼굴형이라는 게 네. 약간 미간이 살짝 넓은 좀 사람이 또 저기 아프리카 분들 좀 기네요. 그렇죠. 저게 네. 이제 지금 MZ세대들이 가장 네. 선호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도 그리고 좀 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미간이 넓으면 좀 약간 이상하다 그랬는데 요금이 네. 살짝 넓어야지 맞아. 더 이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서 동양상 좋아하는 그런 얼굴처럼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커운터스 같은 느낌. 네. 근데 맞아. 이분이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이 광고를 대행해주고 있더라고요. 연예인처럼. 그래가지고 신한 라이프, 네. 헤라, 질 스튜어트, 메종 마리지엘라, 켈빈 클라인 등의 광고를 와, 부럽다. 진짜 부럽지 않아요? 2021년에 촬영을 했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저게 네. 실외에서 하는 건 진짜 그 형상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CG인 거예요? CG인 거. CG예요? 네.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그 광고 배경 광고만 배경 화면만 찍으면 네. 그 안에다가 이제 이분을 세우는 신나요. 거겠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신한라이프 광고 네. 너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네. 이번 달에 얼마나 조회수를 찍었나 보니까 976만 회를 넘었더라고요. 야, 곧 이렇게 천만 회가. 네. 천만 회 가까이. 천만 회가. 대단하네요. 네. 아담이랑은 이제 잽이 안 되는. 아담 얘기하면 안 되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조회수가 976만 회를 넘었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회수만 봐도 정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상 인간이나 가상 인플루언서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근데 어째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을 점유 된 걸까요? 저는 이거를 조사하면서 왜 나는 아담 때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네. 좀 달가워할까라는 거를 네. 진짜 많이 조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확실한 이론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이론은 아닙니다. 그냥 네. 주장일 뿐이지만 한 일본 도쿄 공업대 모리 마사히로 교수님이 제안한 내용인데요. 네. 뭐냐면은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과 유사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저희가 이제 호감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혀 막 예를 들면 아메바 같은 느낌은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고 우리 코코로치라 그러죠? 바퀴벌레 네.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랑 유사성이 전혀 없으니까요. 네. 다리가 여섯 개고. 네. 근데 점점 그 외형을 좀 우리랑 비슷하게 해서 예를 들면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눈, 코, 입이 우리 인간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좀 귀엽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사성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좀 호감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네. 어느 시점에서 애매하게 비슷해지면요. 네. 그 호감도가 거의 바퀴벌레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좀 불쾌감을 오히려 네. 더 많이 느낀다고 하고
애매할 때. 애매할 때. 그게 아담인가? 그렇죠. 대표적인 아. 예시를 아람이라고 좀 칭하고 싶어요. 아. 아니면은 의문 1패네요. 네. 최근에 이제 막 로봇 만들어가지고 로봇이 AI 해가지고 뭐 발표회장에서 실제로 인간이랑 토론하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로봇도 굉장히 좀 약간 어색하고, 어색하고 네. 불쾌한 그렇죠. 얼굴이었거든요. 네. 그 단계가 이제 불쾌한 골리, 벨, 네. 그 이제 불쾌한 골짜기, 벨리, 예, 그 단계를 넘어서 정말 비슷해지면 다시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둔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아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골짜기에 빠졌는데 네.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골짜기를 넘어서서 어. 정말 구분이 안 되는 거 실제와 네, 이제 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게 아닐까. 이제 어색한 로봇 이미지나 3D 이미지를 넘어서서 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네. 구별하기도 힘든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접근 방식의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가상인간, 버추얼인간을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에는 그냥 노래면 노래만 계속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이 기상을 얘기해 준다 그러면 기상만 계속 얘기해 준다든지 네, 네, 네.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일상생활까지도 자신이 또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면서 네. 이제 유명 가상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네. 뭐 굉장히 친근하게끔 다가가려고 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는 광고를 하기 위해 태어난 애야라는 생각을 버리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또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가깝게 느껴지는 바가 아닐까 싶고요. 네. 이것도 제일 큰 분인데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은 네. 이제 아담? 내가 생각했을 때 얘가 멋있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담은요. 그 원본 이미지를 누굴 네. 따라했냐면 원빈 씨를 따라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잘생기겠죠. 예. 잘생겼죠. 잘생겼으니까 원빈이 제일 잘생겨서 대세야. 그러면서 그냥 원빈을 모델로 해서 만든 네.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네.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형을 모아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이들의 호감도나 선호도를 조사해서 새로운 얼굴을 탄생시킨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이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네. 새롭게 만들어내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은 네. 코로나에 의한 비대면 한계치 네. 이런 거의 증가 무시 못하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사실 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으로 모여 온라인으로 회의에 좀 네. 약간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익숙해졌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뭘 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네. 맞아요. 측면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상인플루언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점점 우리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가상 인플루언서가 좀 대세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뭐 실제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불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네. 시대의 흐름인 건데 네. 맞습니다. 그 앞으로도 가상 인플루언서는 더 대세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확실히 대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가상 인플루언서가 사고 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도덕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네. 네. 그럴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걸 운용하는 회사에서 잘못하는 경우는 네. 있겠지만 그 자체가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더 대세가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누군지 찾아보니까 네. 미국 스타트업 브러드가 만든 네. 릴 미켈라라는 분이더라고요. 배경 이제 그 지식은 뭐냐면 미국 네. LA에 거주하는 브라질계 미국인으로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300만 명이 넘어요. 300만 명 진짜. 진짜.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광고용 포스팅 단가가 네. 하나로 약 1,000만 원이래요. 하나 올리는데 1,000만 원. 포스트 하나 하는데.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그래서 한 해 수익이 130억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근데 1,000만 원이라니까 엄청 커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연예인들 매체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집행한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앞서 제가 이 관련돼 가지고 미스틱이랑 광고하고 노래한다 그랬죠. 이거 최근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레이디 가가 등이 소속된 할리우드 네. 에이전시랑도 계약한 했더라고요. 대단하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걸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거 지금 이슈 파인더 하면서 또 다른 주제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메타버스랑 VR, AR 기억나시나요? 했었죠. 네. 근데 사실은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죠? 그렇죠. 그 VR에서. 세계가 이제 더 현실화되면은 네. 이제 그냥 단순히 가상 인플루언서는 이제 나 네. 진짜 완전히 사기야라는 느낌이 아니라 네.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 세계 안에서 맞아요. 팬미팅 가치도
가능한 얘기도 가능하고 네. 얘기도 가능해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 규모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네. 지금 실제로 미국 시장 조사 업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드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상 인플루언서에 쓰는 마케팅 비용이 19년도에 한 80억 달러, 그러니까 네. 한화 약 9조 정도 됐었는데 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억 달러, 그러니까 17조 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와 정말 시장 규모가 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어보면 이 가상 인플루언서의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장점만 있어요. 네, 단점 없어요. 단점 궁금해. 예. 앞서 제가 이제 그 뭐 메타버스라든지 VR, AR들이 활성화되면은 좀 더 네. 소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뭐 팬미팅도 될 거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지까지나 될 것이다지 지금 당장 되고 있다라고 하기는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만들고 싶은 이야기 중에 단점은 소통이 어렵다라는 소통이 어렵다. 분명히 소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기획사라든지 그 만든 주체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느낌이 맞아요.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소통이 그 인플루언서랑 네. 직접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직까지는 좀 멀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라든지 VR, AR 기술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단점으로 남지 않을까 네. 싶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언젠가는 극복이 되지 않을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오로지 앞서 말씀드렸던 아까,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세계관이라는 걸 미리 설정을 다 해놨어요. 네. 뭐 예를 들면 혈액형이라든지 나이, 22살이라든지 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MBTI까지도. 네, 이런 것들이 설정이 끝났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설정 안에서 성격이라든지 세계관들이 구축되고 이거는 결국엔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이게 시간과 공간을 모두 뛰어넘어서 글로벌 스타로서 작용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모든 면에서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